사랑하는 은인고등학교 한국사를 공부하는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몰라요. 이 수업은 준비하는 것도 겁나 오래 걸리고 찍는 것도 됐다 오래 걸리고 한번 실수하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좀 짜증이 죄송해요. 자, 이 수업은 우리가 원래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항상 매번 이 부분 수업할 때마다 연표를 갖고 해요. 왜냐면 흐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거든. 구한말부터. 그래서 우리가 연표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 부분인데, 이번에 수업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도저히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덥네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 연표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와!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드렸던 그 연표 부분에 앞부분에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 수정하는 거 보시고 같이 이렇게 수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저는 여러가지 색을 쓸 겁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자, 먼저 고정주기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 개항기의 시작부터 봅니다. 자, 개항기라는 시기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매력있는 시기죠. 구한말. 개항기, 개화기, 요시기.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역사상 이렇게까지 변혁적인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간이 피탈되고도 있고, 개화도 하고 있고, 개항도 하고 있고, 세계 정세에 편입도 됐었고요. 뭐 화폐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신분제도 없어지고, 어마무시하게 다이나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아,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 그 역사의 한 장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안다는 것 자체를 좀 뿌듯하게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 근현대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현대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바로 이어지는 역사였기 때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근대의 현대라는 시기를 배우기 이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렇잖아. 바로 이 근현대가 우리의 시대를 만들어낸 토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근현대사만큼은 좀 제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표를 통해서 공부하는 근현대 부분입니다. 특히 구한말 부분이고요. 자, 선생님은 시간 그 색깔을 여느 때와 같이 겁나 많이 쓸 거예요. 알았지? 자, 조금 줌해드릴게요. 자, 개항기, 개화기, 구한말 부분입니다. 자, 먼저 고종이 즉위했어요.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나기까지 구한말 시기에 시작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고종이 아니라 고종의 father, 고종's father, 누구? 흥선이죠.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에 굉장히 산적해 있었던 상황이죠. 세조 정책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왕권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경복궁을 중건해서 또 왕권을 좀 왕 위에 위엄을 좀 차릴 필요도 있었죠. 또 대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영선이 맨날 추모해서 통상수교를 자꾸 요구하고 있었죠. 그것에 대한 거부, 척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있었고요. 자,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외세민족과 싸우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특히 프랑스랑 싸웠던 게 병인양요, 미국이랑 싸웠던 게 신미양요였죠. 이 병신 두 양요를 거치고 난 다음에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쫙 뿌려가지고 우리는 척화를 선택하겠다, 개화에 반대하겠다라는 걸 천명하게 되었죠. 자,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다른 정책은 모르겠어요. 대내 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비판적이었지만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던 양관님들이 있었죠.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싶었었던 위정척사 세력들인데요. 이들은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 대외 정책에 동의를 해서 척화 주전론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지?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 대내 정책들, 이제 양반에게 반대하는 대내 정책 플러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결국엔 쫓겨나게 되고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3년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죠? 그렇지. 고종 정권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정권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민씨 정권은 기존의 흥선대원군과 굉장히 외교 정책을 달리하고 싶었죠. 걔 화를 꿈꿨습니다. 걔 화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걔 항부터 해야겠지. 그치? 걔 항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 강화도에 운요호가 나타나서, 일본의 운요호가 나타나서 안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던 상태였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결국엔 맺게 됩니다. 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조약을 통한 국제정세에 편입되게 되었었죠. 자, 특히 이 강화도 조약은 누구랑 맺은 거야?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갑툭튀 우리 조선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을 당시에 이에 대해서 양반 유생들은 어떠했을까요? 무지하게 반대를 했었겠죠. 이들은 상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죠. 특히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은 놈들이라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엔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했잖아요. 이왕 개항한 거, 개화 정책을 펼쳐야겠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초기 개화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초기 개화 정책들은 통리기무한문이라는 곳에서 주로 맡아서 했었고요. 군인도 만들었었죠. 별난 무기를 공부하는 군대, 훈련하는 군대라 해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도 만들었었고요. 이거 말고도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다른 나라에 사신도 보냈습니다. 그지? 뭐, 수, 영, 빙이라고 보통 불렀죠. 수신사, 영수사, 보빙사, 야, 마빙사, 야, 베비. 자, 어쨌든 이때 당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에 대해서도 성리학적 유생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국이랑도 맺고 청나라랑도 조약을 맺게 됐었는데, 이 위에다 쓸게요. 미국이랑도 맺고 청나라랑도 조약을 맺게 됐었는데, 이 미국과의 정책 조약을 맺는데 무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남 쪽에 있었던 선비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해서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영남 만인수였죠. 위정착성 운동 세력이었고요. 이 영남만인수는 특히나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었던 홍지비가 반포시킨, 유포시킨 책들, 무슨 책? 조선책 이야기에 반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 조선책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그지? 자, 그래서 이 미국과의 수호조약도 반대를 했었는 결국에 맺게 됐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도 맺게 되는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왜 맺게 되냐? 자, 바로 이 초기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죠. 구식군인들의 차별이 펑 하고 반란으로 터지게 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 볼래? 이모 군란이라고 부르죠. 자,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미안. 별균과의 차별 대우 때문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였죠. 그지? 자, 결론은 어땠어요? 조약을 맺었었죠. 무슨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었던 그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서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졌더라? 청나라의 영향력이 무지무지 강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개화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도 또 일어나게 되니, 바로 개화진영에서 일으킨 거였죠. 바로 급진적으로 빠르게 개화를 하고 싶어했던 그 급계들이 한 겁니다. 우리 급계들이 했던 거 갑신 정변이었죠. 자, 갑신정변은 구름으로 해야지. 자, 갑신정변이었죠. 이 갑신정변은 급진계파, 일본을 따라하고 싶었던 급진계파가 일으켰던 전쟁이었고요. 일본에 차관이 도입되는 게 실패되면서 사실은 우정총국 개화연을 이제 기회로 정변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14개조 개혁정강까지 발표를 했었지만 3.1천으로 끝내는 아쉬움이 있었죠. 왜 그렇게 일찍 끝났죠? 그렇지. 조선정부가 누굴 불러들였어? 청군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었죠. 사실 일본군이 이때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일본군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 때렸죠. 그래서 일본군을 너무 믿었다는 한계가 있죠. 자, 어쨌든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결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갑신정변 때문에 나타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태도? 일본의 태도입니다. 자, 일본은 이때 느꼈어요. 어머,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가 청나라를 이기엔 역부족이네. 쟤네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눈 무서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 버렸잖아. 그래서 딱 이대로 물러가긴 너무 아쉽고 장치를 만들어 놓고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 자, 무슨 장치? 그렇지.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텐진 조약 내용이 뭐였죠? 그렇지. 여러분 말한 거 다 맞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아닌가요?
뭐죠? 아무튼 자 조선에 파병을 할때 반드시 상대국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첸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갈고 닦았죠. 이를 갈았죠. 아 내가 청나라만 없애면 조선 내 건데 조선 내 건데 조선 내 건데. 그래서 10년 뒤에 복수를 때리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야? 청일 전쟁이죠. 그치? 자 그럼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1894년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사실 이 1894년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됐었죠. 뭐 거문도 사건이라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했다든지 이것 때문에 중위파론 같은 것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94년은 우리 역사상 무지하게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린 이 년을 갑오년하고 부르죠. 갑오년의 이해입니다. 시작은 우리 농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민들이 그때까지 많이 믿었던 종교가 뭐였죠? Yesay, 영학, yeah baby. 자, 동학농민운동이었죠. 응? 자,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참큰 의미가 있어요. 피지배층으로서 맨날 수탈만 당하던 그 농민들이 드디어 역사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거잖아. 심지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어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총몇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7단계 나눠서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포접대를 위해서 학산이 됐었고 그리고 교수신원운동을 하다가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고 고부농민봉기에서 아넥사가 이제 삽질을 하니까 1차 농민봉기로 커지게 되고 1차 농민봉기에서 정부가 제대로 인해를 진행 못해서 청나라 군대를 불렀던 일본군도 같이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화약을 맺고 돌아갔다가 2차 봉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2차 봉기는 결국 진압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삼국간섭까지 7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쫙 공부를 하시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동학농민운동 때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전주성까지 점령당하고 나니까 정부가 얘네를 도저히 진압할 힘이 없는 거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누굴 불러들였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더니 누가 또 왔어요 갑자기? 어머 세상에 세트로 일본군까지 온 거야. 어머 너네 왜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뭐 때문에 왔어요? Say yeah. Change in your young. Yeah baby. 자 이번에는 텐진 조약 때문에 왔습니다. 이래서 왔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면 노리는 건 뭐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조선이 아니라고. 동학군의 지압도 아니야. 누구야? 그렇지. 청군이지. 자, 그래서 일본군은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의하는 우리 조선 정부에 대해서, 야, 니네가 아직 개화가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니까 자꾸 저 청나라 놈의 식기들을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실시했던 개혁. 무슨 개혁? 갑, 오, 개혁이었지, 그치? 자, 갑오개혁입니다. 사실은 실시해 놓고서는 얘네들이 처음에는 신경 못 썼죠. 청일전쟁 하느라고. 그래서 1차 개혁은 사실 조금 우리 자주성을 좀 담보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흥선대원군을 내세워서 했었던 정책이었고요. 그 개혁이었고요.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신분제가 이때 해방되기도 했었고, 노비제도 폐지도 했고요. 어마무시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승기를 잡고 나서, 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승기를 잡고 나서 한번 돌아와서 봤더니, 어머, 생각보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네. 그래서 내각을 갈아치우고 2차 개혁을 실시하기도 했었죠. 자, 이 와중에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죠? 그렇지. 일본이 이겼죠. 청나라는 이제 대패해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보이지 않게 돼요. 일본판이 된 거죠. 이거 신났죠? 그래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얼마나 신났으면 이름부터도 굉장히, 시모노세키안,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뭐 받게 돼요? 그렇지. 랴오뚱반도와 라타이완을 할양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랴오뚱반도로 반도를 받게 됐었는데, 이 랴오뚱반도에 계속 침발라놓고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러시아. 자, 이 러시아가, 아, 도저히 랴오뚱반도 이렇게 함부로 넘겨줄 수 없겠는데, 그래서 지네 친구도 될 거야. 누구누구? 러프도. 우리는 루돌프라고 부르죠. 루돌프 살슴코는 삼국간섭. 자, 이 삼국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토해내는 거야. 야, 이걸 보고 있었던 고종과 명성황후 놀랬죠. 어머 세상에. 러시아구나.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막 친러파 내각 만들고, 러시아랑 막 친구하고, 막 러시아 그 선교사들 막 들어와서 커피 겁나 같이 마시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걸 보고서는 빡쳤던 일본이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되는 일을 일으키죠. 뭐였죠? 그렇지. 을미 사변이었습니다. 자, 을미 사변은 무슨 사건인가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으키고 나서, 바로 다음에 개혁을 또 하나 실시하니 그게 바로 갑오개혁 3차 개혁.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을미년회였던가 을미개혁을 부르죠. 특히 을미개혁에서 단발령과 말도 안 되는 신체 발부 수지 불모인데요. 자,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헷갈려 내가.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의롭게 이 위정척사 운동을 하고 있었던 양반 유생층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야? 을미의병이었지. 대단하죠?
자, 을밀병은 그래서 단발령과 을밀사변은 반발해서 일어났거는 건데, 양만유생층들이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아, 얘네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성리학적인 질서 안에서만 싸우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을밀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저히 거기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 그래서, 칠라파 내각들의 힘을 받아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아관으로 파천을 하게 됐었지, 기억나? 자, 아관, 파천입니다. 그럼 그럼.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였어요. 궁녀의 가마를 빌려 타고 한나라의 왕이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됐죠. 자, 어찌되었든 그럼 고종이 누구 소나기에 들어간 거야? 러시아 소나기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겠니?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겠죠. 자, 일본은 죽 서서 개족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 일을 갑니다. 10년 동안 또 이갈아서 1904년 10년 뒤에 복수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을밀병고, 자, 내가 지금 러시아 눈치가 보이니까 니네 그냥 해산해 라고 말했더니 정말 해산해버려요. 생각이 좀 짧죠. 그, 나 같으면 끝까지 일어나, 사실 뭐 의병도 안 했겠지만 저는 뭐, 전 쭈구리니까요. 자, 어쨌든 아간파천 일어나게 되니까, 야, 세상에, 러시아가 고종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자꾸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권리, 자원을 이용할 권리, 이권을 자꾸 침탈해 간단 말이야. 절도 부설권, 산림 채굴권, 막 광산 채굴권 막 뺏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건 가만히 저기에 계속 계시면 안 되겠다. 우리 고종을 돌아오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체를 만들죠. 그것이 무엇이냐? See? 독립협회. Yes. 독립협회죠. 전 1898년까지 활약했었던 독립협회입니다. 미쿡인이었던 필립 제이슨이 돌아와서, 서재필이 돌아와서 만든 단체였고요. 뭘 했는지도 다들 기억하시죠? 독독독했잖아요. 쓰리독.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문 만들고, 독립관도 건설하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민권, 그, 미국식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좀, 공부하고 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민권의식, 자유민권운동 같은 것도 많이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저작거리에서 같이 태회의 하는 거 있잖아. 뭐야? 만민공동회 같은 것도 많이 열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종이 결국에는 이들의 힘에 힘입어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경운궁,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돼.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네. 그래서 돌아와서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한제국이 설립되는 순간이었죠. 어마무시 중요한 거죠, 사실. 대한제국은 파란색으로 해야지. 고종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요.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를 거쳐서 대한제국 국호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사실 독립협회랑 같이 개혁을 해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리들이 참여했던 만민공동회, 뭐야?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육조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중추원 관제를 만들어서 근대식 의회제도를 설립할 뻔했으나, 이쯤 되니까 빡쳤던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하게 되죠. 자, 고종이 빡칩니다. 이들이 뭘 추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공화정이죠. 왕이 없는 정치체제.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빡쳤던 고종은 독립협회를, 그 한국협회까지 이제 해서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황제짱 하는 개혁을 실시하게 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98년부터 시작하지만 광무 개혁입니다. 자신의 연호를 딴 광무자를 따서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광무개혁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황제짱이야.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그 내세웠던 원칙이 뭐야? 구본신참이라니까?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은 잠고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삼아야 되는 옛것이 뭐야? 황제야. 대한국 국제. 그래서 그때 제정하잖아. 대한국 대항제는 대한국 대항제. 대한국 대항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개혁을 시작할 때, 물론 근대적인 개혁도 많이 해요. 갑오개혁 때 하지 않았었던 거. 상공업 개혁이라든지 학교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또 그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게 같은 것도 발급하고 근대식 개혁도 많이 하지만, 황제짱이라는 그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식 개화론, 개화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보통 평가는 내리긴 하죠. 사실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일어놓은 게 많긴 하거든요. 99년부터 1904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전차도 다니기 시작하고 전신유도 가자라고 전화도 놓게 됩니다. 떼르릉. 그래서 사실 이때 우리의 모습들, 근대식 모습들로 많이 변화해갔기 때문에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종 되게 안타까운 왕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결국엔 이 광무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일본은 사실 이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난 다음 만들어진 대한제국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들이 외칠 건 고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왜? 고종은 우리한테 몸밥이거든. 응, 솔직히. 얘네들의 지금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요 러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칠생만만 하죠. 결국 1904년 국권 피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제거했듯이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실제로 제거했고요. 자, 우리의 왕이었던 고종은 역시 이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당연히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낌으로 알았어요. 직감했죠. 그래서 막 국외 중립선언까지 하면서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거야. 일본 편도 들지 않고 러시아 편도 안할 거야. 우리는 우리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무시, 싸그리 개무시. 자, 그것에는 1월에 발표했는데 2월에 바로 조약을 맺게 되죠. 일본이. 무슨 조약을 맺게 됩니까? 그렇지.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되죠. 의정서 내용이 뭐였어요? 전쟁 중에 우리 조선 땅을 지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였죠. 그러니까 국외 중립선언은 완전히 무효화된 거고요. 일본이 개무시한 거고요. 우리 땅을 갖다가 막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의정서 맺고 나서 군사적 요충지 찾아보려고 전국까지 막 뒤집었단 말이야. 뒤집어서 보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조선에 놀고 있는 땅이 많네. 이 놀고 있는 땅은 뭐라고 부르냐면 황무지라고 부르거든. 자, 이 황무지 너희는 이거 놀 바에야. 이 황무지 개척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줄래?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유구합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개척이 되고 나면 지네가 갖겠다는 뜻이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독립협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애, 국, 계, 몽, 운, 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들이 보, 안, 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켜버립니다. 성공한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지? 그러나 물론 일본은 뭐 어차피 이땅 먹을 건데요. 뭐 6년 뒤에 이땅 먹는데 하고서는 뭐 철회한 건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안겨주긴 합니다. 자, 이게 한일 의정서를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6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보니까 어머 이거 진짜 러시아 이길 것 같은 거야. 여유가 있어.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조약을 맺게 되죠. 그게 뭐야? 1차 한일 협약이죠.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예요?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뭘 파견해? 고문이라는 걸 파견을 하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미국인 애를 파견하고요. 재정 고문으로 메가다라는 애들 파견하게 되죠. 가슴 아프죠? 이렇게 조약 몇 장을 갖다가 국권이 피탈되어 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잘 아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어찌되었든 러일전쟁이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이겼게요? 러시아가 치고, 일본이 이겼죠. 1905년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사실상 조선은 일본판이 됩니다. 이 이후로도 쭉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잖아. 그지? 승인. 기억나세요? 승인이란 키워드. 삼국에게 승인 키워드를 받아내게 됩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가스라테프트, 제1차,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까지. 이야, 베비. 응? 자,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니까 얘네가 무서울 게 없겠지. 아, 이거 완전 조선 우리 거네. 야, 이제 조선 우리 거라고 완전 찐꺽이 나지. 칩을 아주 그냥 대놓고 발라야겠다. 라고 해서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무슨 조약이야? 을사 늑약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이 을사 늑약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조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재가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고요. 그지? 강제적으로 군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맺어진 조약이었고요. 그지? 아, 말하자면 정말 긴데 공부 열심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시험 공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나중에 일본 사람들 마주쳤을 때 혹시라도 이걸 해명할 기회가 됐을 때 니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의 말이 힘이 실어질 때가 되면 이 말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을사늑약은 무효라고. 그럼 한일 강제병합조약도 무효고요. 간도협약 같은 것도 무효고요. 그 이후에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맺었던 모든 조약에 대해서 일본은 사죄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요. 어찌되었든 이때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사람들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반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을사 의병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유생층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요. 최초의 평민 의병장도 나타나게 되죠. 우리 아시죠? 뉴스톤, 예, 신돌석이. 최익현 같은 의병장도 있었고요. 자, 이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도 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었고, 고종도 열심히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게 되죠. 헤이그 특사입니다. 근데 역시 안타깝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난 다음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헤이그 특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자, 이 고종 강제 퇴위에 반발을 해서 사실은 일어났었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1905년에 입헌군주정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던 대한자강회는요, 고종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해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고종 강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은요, 바로 또 조약을 맺게 됐죠. 바로 정미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자, 정미 조약도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아시죠? 정미 조약의 내용 뭐죠? 차관 정치? 또? 그치, 군대 예산이었죠. 이 정미 조약에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의병도 있었는데. 그렇지, 정미 의병이죠. 해산된 군인이 합류해서 군사력과 전투력이 매우 강해졌었죠. 자, 이쯤 되니까 국권 피탈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폐탈당하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이 대한장의가 이제 그 해산당하고 난 다음에 이 독립협회 계열의 사람들은요, 아, 드러내놓고 활동하니까 이렇게 해산을 당하고, 또 왕이 있어봤자 입헌 군주정은 의미가 없구나, 왕이 있어봤자 결국에는 강제 퇴위를 당하면 그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신 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비밀결사로 비밀리에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왕이 없는 정치체제인 공화정을 꿈꾸게 되죠. 자, 유일하게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단체예요. 즉, 이들은요, 독립군 활동의 토양을 만듭니다. 신흥강습소라는 걸 만주연해주둔지에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그들의 그 무관학교로 고치고 이제 바뀌게 되면 이 무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었던 단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역사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는 거 수업 시간에 정말 거듭 몇 번이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 그렇지만 이 신민의 활동이나 이제 정미의병 활동 등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국 기유각서라는 사법권 박탈 조약을 맺고 또 경찰권까지 박탈하더니 한일 강제병을 맺으면서 일제강점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싸웠던 의병들은 사실 남한 대토벌이라는 작전으로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 초토화돼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의병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만주연해주둔지로 옮겨가서 독립군 활동을 했었고요. 이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게 신민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신민회 계열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 사람들,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병들처럼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실력부터 키워야 된다는 이 실력 양성운동 계열들 사람들은요, 역시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실력을 키우자라고 해서 나라를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력부터 키우자라는 운동으로 계승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들 말고도 그냥 일반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게 그냥 대놓고 싸우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미안.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국가가 진 빚, 국채를 보상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자, 대구에서 시작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지? 그래서 3,300여 억 여원을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의연금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운동을 했었으나 결국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되게 됐다는 거. 여기까지가 요 구한말 부분 연표 활동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진짜 뿌듯하시죠? 저도요. 이 수업 다 완성하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근현대사 부분은 연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표로만 사실 수업 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흐름, 인과관계를 아시라는 거예요. 왜 그 인과관계의 끝엔? 바로 근현대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그래, 이 근현대를 거쳐서 지금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니까요. 지금을 만들어 놓은 이 윈과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자, 지금까지 개항기사 개관 수업이었습니다. 자, 추석날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이제 좀 있으면 시험도 이제 다 끝나고 네, 즐겁게 우리 현대사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화이팅!